저기요, 솔로 되신 지 몇년 되셨죠? 5초 드립니다. 저는 솔로 된지 1년 넘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연애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어플에서 연락이 왔어요. 만났어요. 서로 마음에 드네? 그래서, 저랑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매일 일을 한다고, 바쁘다고, 그럼 그 사람도 궁금하니까, 결국, 아, 저 유튜브 해요. 아, 무슨 유튜브 해요? 아, 저 이쪽 유튜브 해요. 그 한마디 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아, 그건 좀 그러네요. 하고 끝. 끝. 내가 유튜브 한다는 걸 싫어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럼 결국 거기서 내가, 유튜브를 선택해야 되나,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나. 솔직히 그 사람이 왜 싫어하는지 이해는 가요. 저도 이해는 가요. 저 같으면 저도 유튜브 하는 사람이랑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아, 미안해요. 그건 좀, 네, 막, 아, 막 하지 말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저도 막, 아이, 이 사람을 위해서 유튜브를 포기하기도 좀 그렇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밸런스 게임 에이, 플레이와 다르게. 아, 시청자를 저는 애인 모르겠다. 말고 시청자들을 아, 선택했어요. 애인이 여러분. 더 소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아, 여러분도 그런. 그래서 이해를 하지만 슬퍼요. 그래서 둘중 하나예요. 유튜브를 접어야 애인이 생길지, 아니면 유튜브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야 될지.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왜 유튜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장님? 저 같으면 저는 연애하고 싶은데. 저는 과감하게, 연애를 하고 싶지만, 돈미세니까. 저는 돈미세거든요. 이제 유튜브에서 뭐, 우리 이재인님 같은 분들 때가 있어서 저는 데이트 비용이라도 벌어야죠. 안 그래요? 아, 이제야 여기서 막 5만원권 한번 막 그래야 되는데. 5만원권 없어요. 우리 준홍님 이대로 남친 없이 늙으실까봐 걱정된다요.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 난 돈을 선택할 거야. 돈을 선택할 거야. 네, 맞아요. 잔악괴에다가 동기부여. 맞습니다. 계속 이러시면은 제가 너무 불편하거든요. 지나가는 나그네님 슈퍼채팅 20,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좋은데, 그냥 보내기만 하면 제가 진짜, 아, 자꾸 보내지 말라고 하면 계속 보내줄 거야? 아, 그럼 보내지 마요. 네, 보내지 마. 보내지 마, 보내지 마. 빨리 벌레! 빨리!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요. 네, 북한 아니에요. 자본주의예요. 돈이 최고죠. 안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 서영님, 지훈님, 대구님. 자, 세분다 애인 있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자, 본인 애인하고 100억. 하나만 선택하세요. 애인 100억. 애인을 선택할지 하면은 100억 포기. 100억 선택하면 애인 포기. 선택하세요. 애인? 애인? 지훈이 흔들린다! 흔들린다! 저 같으면 솔직히 100억. 무조건 100억. 무조건 100억. 100억으로 잘 돼서 나중에 다시 A를 되돌리면 되지. 바보들아. 100억 받고, 그 돈을 더큰 돈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그 A한테, 그렇게 꼬시면 되지. A인이 있으면 행복한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기도 맞긴 한데. 자, 바뀔게요, 그러면. A인이지만 둘이 거지예요. 돈한 푼도 없어요. 100억. 애인과 진짜 돈 없이 밥도 못 먹고 데이트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둘이 완전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100억. 같이 있다는 행복으로 충분해요.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사랑만 한다면 돈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데이트할 때 돈이 너무 나가요. 예? 밥 먹으러 가면은 최소 막 몇만 원씩 나가고 뭐 영화 뭐 카페 그런 거 다 한번 하면은 매일 계속 많이 나가거든요. 예? 그럼 생각해봐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한 푼도 없으면 결국 둘이 힘들 텐데. 에이, 커플 깨지는 방송 아니죠. 아, 둘이 행복하게, 다들 행복하게 사세요. 에? 돈이 있으면 잠깐 행복, 아니, 그러니까 애인이 있는데 둘 다 돈이 없어요. 자, 어떻게 행복하실 거예요? 어떻게? 말해봐. 애인이랑 같이 헤쳐나가야지. 내버려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말이 안 되죠. 힘들긴 하지만 100억을 받고 남친하고 헤어져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야, 다들 로맨티스트네. 다들 지금 애인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자, 애인 없는 사람들 저기요. 애인 없는 분들. 애인 없는 분들 아마 저처럼 돈을 선택할걸요? 맞죠? 자, 100억 말고 다음 생에 애인은 없지만 삼성전자 이재용의 그 후계자로 태어난다. 아니면 평생 거지에다가 노숙자로 살아야 되지만 애인과 함께.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 후계자로 태어날래요? 아니면 거지로 태어날래요? 애인이랑 노숙해야 되고 밥도 못 먹고 아주 슬프게 지내야 됩니다. 후계자. 그러니까 애인 없는 사람들은 100% 돈. 100%. 자, 생각해봐요. 이건희 재산만 몇억이었지? 11조. 11조. 여러분, 11초가 우리 평생도 볼 수 없는 돈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버리고 거지 애인과 평생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 당첨해서 요즘 로또 당첨되면 그 당첨금 얼마지? 아, 오늘 발표했네. 자, 오늘 번호. 내 번호 잠깐 좀 확인할게요. 당첨 확인! 아. 예, 네, 하나 당첨됐네요. 하나. 24번.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주일에 그 커피 한 잔 안 먹고, 그 1,000원, 2,000원을 로또에 사면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괜찮아요. 주동은 그렇게 복권 주식을 사서 말아 먹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막 매일 스벅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뭐 몇 갑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차라리 그 1,000원, 2,000원으로 로또 사는 게 훨씬 더 당신의 미래에 도움이 돼요. 네? 아니 뭐 안 되더라도 본인한테 해가 안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해보세요.